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으로 또 무능하고 부족한 중 섰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 되어 오늘도 감춰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에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의 삶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들어올 때는 여전히 근심 많은 모습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성공적인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춤추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승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패배한 이스라엘과 승리한 법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5장을 읽으셨습니다만은 그 전장인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이 잠시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또 심지어 군인들의 사기는 땅에 탁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많은 전사가 난 것보다 더 큰 것은 이제 전쟁할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터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늘 법궤로 인해서 마음 든든하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것도 지성소 안에 항상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편대어 주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아론의 지팡이하고 만나하고 그리고 또 십계명 돌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딸 그들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는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백성들의 삶이 보여줬던 것처럼 늘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큰 고난을 만나니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마찬가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기대했던 것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앞장세워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또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궤의 신비한 능력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매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전쟁터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흥분했겠습니까? 야, 우리도 이제는 대승을 거둘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아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야, 이 백성은 이제 살았다. 야, 이들이 드디어 법궤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상당한 공포심에 이제 빠져들게 되죠. 야, 법궤가 나왔대. 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고 전쟁에 백전백승케 했던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전향에 들어와서 우리는 큰일 났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고 전에는 4천 명의 전사자를 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대패했고 홉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마치 포로처럼 끌려가서 적진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있었던 이런 사건의 전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백전백승의 그런 상징과 같았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인 법궤를 의지하고 나간 이스라엘이 왜 패했을까? 왜 패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법궤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궤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법궤는 신앙생활의 이런 외형,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껍데기 같은 모습들, 우리 신앙생활의 외형,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교회에서 직분이 뭐래. 나 몇 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신앙의 외형이고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앞세운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내가 앞에 세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법궤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은 그들이 법궤를 앞세웠던 외형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 백성들의 속신앙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법궤를 아무리 앞장세웠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소위 스스로 속한 것이야. 스스로 속았다. 야,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함정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설교 시간에 들었고 말씀을 읽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법궤를 앞세우시는 이 기도의 외형을 가지고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여하고 손끝의 수고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법궤 껍데기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법궤의 무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영적 지도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영력 없이 목회하는, 하나님 없이 목회하는 재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시는 대로 세상에 둘도 없는 불량 아들이, 방탕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왔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타락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타락한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도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오늘 주일날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외형은 점잖은 옷을 입고 저도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스크린처럼 쫙 보여주신다면 저부터 강대상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언행을 참으로 한 주간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죄를 졌고 우리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무엇인가? 예배가 그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죄뿐이고 부끄러운 일뿐이었다 할지라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지 않고 나를 벌 주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에 성공하면, 다시 말해서 법궤의 은혜, 속죄소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법궤의 능력,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법궤 앞에서의 속죄소의 기능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그들은 먼지 툴툴 털어버린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라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뭐냐면 항상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냥 어떤 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고,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예배 신앙 최우선으로 알고, 자녀 교육 믿음으로 시키고, 시대에 급변하는 데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직하게 3대 4대 신앙생활 내려가는 힘의 저력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뭐 어떻게 볼 때 대단하게 막 불같이 뜨거운 것 같지 않아도, 어떨 때는 아멘 소리도 집에 가서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지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그 믿음의 심지 견고함을 보게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따라 합시다. 평소에 잘하는 신앙. 평소에 잘하는 신앙이, 평소에 예배를 쫙 쌓아왔던 분들은 어떤 두려움과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한 번만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큰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진정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법궤라고 하는 도구를 찾았어요. 소위 말해서 부적을 찾은 거예요. 부적. 우리가 자꾸 밤에 꿈에 자꾸 흉흉한 꿈을 꾸고 가위에 눌려서 너무 잠도 못 자고 막 꿈속에서 막 마귀도 귀신도 나타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만한 것 가슴에 딱 놓고 옆에 침대 옆에 십자가 놓고 성경책 한 7권 쫙 둘러 펼쳐놓고 거기 가운데서 이불 비고 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성경책을 비고 주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편안함을 주실까요? 법궤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이런 법궤에 툴툴 털어버리는 이 예배, 형식의 예배, 이 예배에 하나님이 갑자기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법궤만 앞세우면 당연히 승리할 줄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믿음.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스스로 속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열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흘째 딱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9일째까지는 편안합니다. 하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우린 그러더라고요. 40일 작정 기도하면 마지막 날에 꼭 응답이 왔어. 근데 그렇게 해서 40일을 세 번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네.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 자기의 소원대로 구하는 거, 이것은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저는 이것을 소위 해로운 믿음이다. 해로운 믿음. 이런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자꾸 요즘에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 별명이 뱀 목사예요. 뱀 목사. 목사님 별명이 뱀 목사 하면 참 안 되는데 말이죠.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님, 뱀 목사예요. 왜 뱀 목사냐면 이분이 켄터키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뱀을 70몇 마리를 키우면서 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뱀을 가지고 이렇게 막 다루는 모습을 예배 시간에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뱀에도 안 물리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예배 시간에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뱀에 물려요? 왜 스스로 물립니까? 사람이 뱀을 물어야지 왜 뱀이 사람을 물게 합니까? 여러분, 이 일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게 더 우스운 일입니다. 2012년도 미국에서 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에 마이크 월퍼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뱀을 다루는 의식을 행했다고 해요. 이 의식을 좀 신비주의죠. 그러다가 뱀에 물려서 이분도 사망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아버지도 목회자인데 그도 역시 교회에서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대로 뱀에 물려 죽는 가문 목사.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오늘 21세기에 일어나는 미국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물론 말씀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18절까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거기다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등등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열이 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래도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독약을 딱 놓고 주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뻘짝 먹고 지금까지 못 일어났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 참 그런 분들을 조롱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모습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입맛대로 했을까는 이런 해로운 믿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으니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모든 일들은 공로주의는 법계를 의지하는 신앙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법계마저 빼앗기는 참패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법계를 빼앗긴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계는 홀로 전쟁을 시작하시는 거죠. 참담한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과 달리 블레셋은 사기 충천하였습니다. 왜? 법계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법계는 적의 핵무기 같은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법계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야, 그 무기가 우리한테 들어왔구나. 우리도 전쟁 갈 때 이 법계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승리의 부족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계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당 안에 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신상 옆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다곤 신전은 그들이 가장 경외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뭐랄까 신성시 여기는 그런 전당이죠. 그곳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다는 것은 법궤를 존중해 주는 의미도 있겠죠. 거기는 어떤 신비로운 신적인 권세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신성하게 여기고 신전 안에 두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과 이스라엘 신과의 전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적의 신을 포로로 잡아온 거죠. 전리품으로. 그래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전혀 뭐 영화나 사극 같은 거 안 보시고 기도만 하시죠,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거 보시면 적장이 패하면은 이제 왕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확 대게 만든, 이게 어떤 하나의 의식처럼 하죠.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땅에 대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또 발로 밟기도 하죠. 이것이 패배한 장군과 왕의 그런 어떤 의식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다곤 신정 우뚝 서 있는 신전 앞에 무릎 꿇쳐 놓은 자세로 무릎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멸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호와의 궤가 뒹굴뒹굴 돌면서 깨지고 뭐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 다곤 신상이 그대로 넘어져갖고 코가 땅에 팍 엎어져서 패배한 장수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궤를 든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패하신 것으로 알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법궤 신앙을 잘못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삶에 능력이 없어? 아, 저렇게 믿느니 뭐 우리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조롱을 우리는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멸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권세와 나라와 운명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곤 신상이 균형을 잃어서 넘어진 줄 알고 다시 세워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와보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넘어지면서 문지방에 딱 걸려서 목이 딱 날아가고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저는 참, 이게 저는 이런 말씀을 참 의문있게 보내죠. 여러분은 왜 의문있게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전날 똑같은데 똑같이 넘어졌는데 전날은 그냥 코만 닿고 요번에는 머리가 댕강 잘라졌을까요? 문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문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문지방에 목이 탁 걸려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전날은 그러면 똑같이 넘어졌는데 왜 안 부러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곤이 밤새 이렇게 두 발짝 앞으로 걸어가가지고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징조들을 보여주시지만 완악한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그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야. 우연히 생긴 우주야. 아, 그 뭐 기도한다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하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이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날이 벌어집니까? 다곤의 목이 잘려지고 손목이 부러지는 결정적인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은 꼭 보여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문지방에 걸려서 목이 부러졌으니 그 문지방을 밟기에 두려워 자기 목이 부러질까 봐 그러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문지방을 다곤의 단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장 6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전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5대 도시들은 또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스돗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재앙을 받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스돗에 살고 있는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독한 종기의 재앙에 고통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재앙 때에 죄 안 졌다고 해서 평범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어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거역하는 자리에 우리가 동석을 하면, 그곳에 침묵하면 하나님의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 그들이 한낱 괴짝 같은 상자를 할지라도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는 모욕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곤 신전 안에, 우리의 인생의 우상 신전 안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우상들을 깨뜨리실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법궤의 능력과 다곤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뭐 주술가도 아니고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세계가 조롱하는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연초에 가서 전보고 사주 팔자. 연초에 가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절대 없을 줄 압니다. 제가 점집 많은 데 가서 연초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그래보려고 그래. 그러면 수십 명 튀어나온다 그래요. 하여튼 예수 믿으면서 왜 점을 봅니까? 왜 관상을 보고 사주 팔자 보고 그렇습니까? 아, 관상이 안. 관상은 무슨? 여러분, 관상 볼 거 없어요. 다 요즘에 강남 성형외과가 다 육신의 아버지라 그래요. 다 바꿔줘. 다 바꿔줘.
여러분, 미신이든지 다른 종교든지 물질이든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십니다. 심한 독종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확실히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제안자 울었더라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했더라면 이 블레셋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방법은 뭡니까? 아스도트에 있던 이 법궤를 가드 지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 완악한 사람은 그냥 고집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고집불통이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고집 센 사람이 여러분 고집도 어느 정도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이 고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옳은 고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음. 2차 대전 말기에 그 독일 친위대원 SS 친위대원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주 독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연합군이 수요를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희한한 질문을 해요. 여보시오, 그 피는 누구의 피요? 그래. 아, 우리 영국 군인의 피입니다. 그랬더니 안 받겠다는 거 수요를. 우리 독일 사람의 피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로 주제에 살려주겠다고 영국군의 귀한 피를 주려고 하는데 독일군 피가 아니면 안 받겠다 그러니 네 좋을 대로 해라고 팽개쳐놨죠. 결국엔 고집부리다가 곧 시차가 되어 죽고 말았다. 실려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인 한 보았던 미국 군인의 편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하고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은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큰 사고를 갑자기 딱 만났어요. 교통사고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자녀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는데 처음에 확 드는 생각이 뭐냐? 뭐라고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네,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집사람 절대 테레비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하여튼 오늘 또 했는데 하여튼 이럴 줄 알고 예비됐어야 되는데 그냥 깨닫고 마는 것으로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한 번에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인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지적하시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사인을 주시면 빨리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는 빨라야 돼요. 예, 무조건 잘못했어요 빨리 하는 사람은 매를 들맞아. 예, 끝까지 고집부리면 가루가 될 때까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 가드를 옮겼는데 가드가 해결책이 되었습니까? 5장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 더 커요. 그 성읍에 들어와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럼 또 회개하고 말아야 되는데 또 이제는 에그론으로 또 옮겨요. 에그론. 예. 이게 무슨 요즘에 뭐 혐오시설 화장터 뭐 이런 거 옮기는 것 같았고.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무엘상 5장 10절을 보시면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블레셋은 대승을 거뒀지만 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법궤 하나가 다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직분 높다고요? 목사들이라고?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오늘 이 땅에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목사라는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초대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멸시당하고 믿는 자들이 멸시당하는 이유는 법궤로 가는 웅장한 성전도 있고 엄청난 교단과 조직이 있고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각 단체들과 모임이 어느 기관 공동체에 다 있지만 성령님이 떠나신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법궤처럼 여겨집니다. 법궤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말도 하시지 않는 이 법궤가 전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자,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부족이고 힘입니까?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내세울 때는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법궤는 포로가 될 때 법궤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법궤는 부족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앞장세운다고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앰뷸런스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전화한다고 또르르 달려오시고 도와줘 끝났어요 가세요 그러면 가는 앰뷸런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도 아니고 스스로 능력도 있지 않아 보였던 법궤, 그들이 의지했지만 폐망했던 법궤가 스스로 다곤 신상을 박살내고 전 블레셋의 독종과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게 만든 그 하나님은 법궤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법궤를 멸시했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된 것이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법궤, 우리 외형 껍데기를 의지하면 우리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들어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 예수님 없었으면 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즐거움이 없고 내가 기도실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펑펑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벌써 옛날 사람, 죽었던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껍데기인 이 예배당이나 이 교회 종탑 세워진 교회를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원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야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궤를 믿는 신앙, 나는 장로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침례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원천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말을 믿는 것도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법궤 신앙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신앙을 믿는 제대로 된 신앙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단련되는 신앙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엊그제까지 우리 교회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그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사모님 우명자 사모님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한 달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수시로 오시더라고요. 해서 종종 몇 번 뵀는데 한 번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셨을 때 우리 직원들 같이 가서 점심 먹으려고 나가는 길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뭐 별로 드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댓국인데요 그랬더니 가시겠대요. 그래서 순댓국을 참 좋아하시고 순댓국인데요. 그래서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요. 같이 갔더니 너무 맛있게 재밌게 드십니다. 그렇게 소박해 보이고 예뭐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 뭐 만명대의 뭐 교회잖아요. 만명 출석교회 목사님 정도 생각하면 우리가 뭐 대단한 뭐 위치에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큰 교회 목사면 능력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건 능력이 별로 없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면 막 그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참으로 너그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성품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는가?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많이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중학교 1학년 때 가세가 기울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학 입시에도 자신만만하게 시험을 봤는데 대학 입학도 떨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나이에 가장이 되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의 첫 실패, 대학 입학 실패와 경제적인 고난과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나날들이 계속됐을 때 두 번의 자살을 결심을 해요. 한 번은 혼자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누가 영어 성경 공부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가운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법궤라고 하는 인생의 신앙의 껍데기는 만들어질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바로 껍데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는 이런 법궤 안에 단단하게 감추어진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의 연조가 우리 오히려 법궤를 탈피하지 못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틀, 시간, 교파, 어떤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궤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는 한낱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 아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